네, 일본 언론들 역시 위안부 문제 타결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부 보수 언론들은 소녀상 철거 문제를 유독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일본 반응 도쿄 김승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일본 조간들은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라는 제목으로 1면은 물론 여러 면에 걸쳐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등 진보적인 신문들은 정부의 책임 인정과 총리의 사죄를 강조했고, 요미우리 등 보수적인 신문들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합의안이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두 나라 정상의 결단을 꼽았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가 보수 진영의 비판을 각오하고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우선시해서 결단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이 큰 결단을 내린 배경은 자신의 지지층인 보수 진영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합의 내용 중 정부 책임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애매하다는 점과 소녀상 철거 문제가 앞으로 새로운 불씨가 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은 한국이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점을 지켜야 한다며 소녀상 철거가 중요한 시금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쿄에서 SBS 김승필입니다.